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산업화입니다. 산업화는 저희에게 오른쪽 사진과 같은 화려한 모습을 주기는 했지만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. 미세먼지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런 말을 제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. 근데 그 미세먼지 파트 준비를 하면서 아 이게 정말 막 허상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몸에 왔을 때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. 그래서 앞으로 한국 돌아가도 뭐 미세먼지 이런 걸 좀 더 집중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제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많이 몰랐었던 것 같더라고요. 원래 약간 분야도 이쪽 비슷한 쪽인데 그래서 저 또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알 수 있었고 저희 나라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아,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항상 생각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구나